저희는 주방에서 직접 다 모든 재료를 담그고 있어요. 백김치 같은 경우에도 해남 절임 배추를 직접 봉쇄해서 저희가 주방에서 직접 담아요. 깍두기도 그렇고 양파지, 콩나물지도 다 저희가 직접 담고 있습니다. 사장님, 요거는 지금 삼겹살인가요? 네, 얘는 삼겹 원판이에요. 삼겹 원판? 네. 이게 등겹살, 이제 알고 계시는 가브리살의 이제 요 판이거든요. 요게 한 판으로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청겹살 알고 계시는 황장살. 네, 미나리는 원래 쌈 이거에 포함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봄 계절 채소. 아, 계절 채소로. 봄에만 이제 미나리가.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시는 거예요? 네, 삼겹 목살은 저희 가게에서 직접 직원들이 구워드리고요. 특수 부위는 손님들이 이제 직접 구워 드시는 시스템입니다. 숯이 온도가 높다 보니까 되게 빨리 익어요. 여기로 안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산에 이제 다니시면서 솔방울이 이제 많이 늘려 있잖아요. 이걸 이제 보면서 어떻게 아이템을 저걸 이용해서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다가 우연찮게 넣어서 드셔보셨는데 또 맛이 달라서 이제 그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슬러시 냉장고예요. 아~ 그래서 테이블마다 망치가 있어요. 짠! 뜨거워. 아, 이거 향 자체가 다르네요. 네. 숯도 참숯을 쓰다 보니까. 이 설탕 때문인지 술 때문인지 캠핑 가서 먹는 거.
이제 연한 뼈만 저희가 이제 추려서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흰색 부분 앞에 다가 뼈가 있어요. 뼈를 저희가 작업을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손님한테 이제 나갈 수 있게 연한 뼈만 모아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든 소스입니다. 해바라기. 진짜 무슨 야외 놀러 나온 게 보면 여기 나 지금 내가 앉은 자리에서 밖에 풍경 보는 거 이런 맛이니까 술탕이 너무 좋은데 Thank you.